창 하나 들고 갑옷 입고 이제 보트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난파선에서는 생각보다 그 배낭을 많이 메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최대한 벌을 많이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아비갈은 광역이거든요. 데미지를 광역으로 주기 때문에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아싸, 꿀도 나왔네. 뭐 한 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이득이죠. 내가 하나 쑤실까? 어차피 벌집이 4개니까 한 2개 정도 부셔가지고 챙겨놓읍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얘네까지 또 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2개만 가져가주면 되겠죠? 배낭을 하나 더 만들까요? 왔다갔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벌집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벌통도 이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양봉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꿀이 많으면은 정신력 올리는데 되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사탕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겠죠. 벌침 20개. 근데 그 수리킷을 만들려면은 또 그레스랑 또 나무가 또 많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나무라니까. 이 게임의 결론은 나무야. 나무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호랑, 산호는 발견했죠, 이미. 돌이랑 황금만 좀 확보하면 아주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돼지집을 또 저희가 이제 배아줄기 세포, 번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돼지를 무조건 늑대돼지로 만들어서 돼지꼬리를 매번 확보한 후 돼지집을 이제 짓는거죠. 있었네. 주말이 나오는 게 전부인가? 아이고, 고맙게도 코인까지? 이렇게 하면 코인 7개인가? 아, 이 코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코인 모으는 재미가. 게임 제목이요. 거기 써있잖아요. 굶지마. 난파선. 이 배낭에 몬스터 고기가 14개가 있는데요. 이걸 일단 합칠까? 배낭이 두 개가 됐네. 일단은 네, 벌집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좀 넣어놓고 꿀이랑 네, 이런 거는 여기 넣어놔야 되겠다. 여기 넣어놓고 이건 여기 넣어놓고 네, 라임스톤 두 개고 산호도 있고 됐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보죠. 이걸 버리지 말고 저거 밑에 저걸 버렸어야 되는데.
온라인인가요? 어, 네, 멀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제가 아까 여기다가 돛 하나 버리지 않았나요? 어, 내가 버린 돛이 어디 갔지? 돛을 아까 잘못 버렸어요. 이거 대나무 돛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 천으로 된 돛을 버려가지고. 아, 여기 있다. 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죠. 어, 안 되겠다. 출발이야.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타고 가야 되겠다. 일단은 요거 하나 달고, 그러면 여기 놓고 랜턴 하나 여기 달고, 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초도 하나 따주고, 우리 목표는 이제 금, 돌, 돼지. 금돌 돼지입니다. 금돌 돼지. 어? 바로 나오네? 바로 하나 놔주는데? 여기 혹시 돌지대 나오면은 완전 운이 대박 좋은 거죠. 돼지가 있어도 대박이겠죠? 돼지만 있어도 대박인데. 원래 이런데 돼지가 또 살거든요. 돼지 꿈을 꾸게 되는 건가? 정글이다. 일단 불 하나 집혀볼게요. 어, 섬이 규모가 좀 있네. 아, 원숭이. 어, 반갑다. 없어, 없어, 없어. 돼지는 없어요. 이동, 이동, 이동. 없어, 없어. 해초를 조금씩 더 따주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돼지와 금과 돌들이 많은 서쪽으로. 어, 여기 색깔 좋아. 그래, 이런 컬러. 에메랄드 빛의 환상적인 반짝이는 색깔. 이런 색깔에. 그렇지! 아니구나. 어, 미안해요. 잘못 봤네. 어, 여기 좋아. 여기 바닥 색깔 좋아. 그래, 보랏빛. 보랏빛 땅이 나오는 거야. 보랏빛 향기가 느껴져. 보랏빛. 보랏빛 땅! 아, 오, 그렇지! 찾았다.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나왔어. 아, 됐다. 어,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좀 들고 와야 되니까요. 어, 오늘 좀 내려놓자. 이런 거는 요렇게 됐다. 제발, 제발 좀 커라. 돌 얻었고, 황금, 황금이 제일 급했어. 저 부서진 배는 뭐예요? 몰라요.
망치로도 때려보고 곡괭이로도 때려보고 온갖 별짓을 다 해봤지만 대답이 없네. 저 배는 어이구, 야, 왜 이렇게. 어, 거세다, 어. 보통 한 두 개 캐면은 하나는 아닌데. 연속으로 이렇게 용암이 올라오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뻥튀기, 뻥튀기. 어, 금이 없어. 아, 이렇게 금 운이 없네. 아직 지형이 더 있으니까요. 뭐 좀 더 가볼게요. 왠지 이쪽에도 연결되어 있는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정글이. 정글이 크네. 생각보다. 그래, 이 밑에 보랏빛 땅이 하나 더 있어지면 너무 땡큐겠는데. 아, 없는 것 같다. 아, 돌 40개 얻었으면 됐어. 어. 떠. 뜨자. 이 정도 얻었으면 됐어요, 여기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왠지 위쪽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 맹그로브 지역은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쪽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가재. 아, 이렇게 얘네 이렇게도 있구나. 연하네. 이 대나무 세일보다 그 천으로 된 세일이 좀 더 빠른가요? 속도가? 똑같네. 오! 나이스! 우리가 찾던 지역이 나왔습니다. 금에다가, 오! 오, 굿굿. 우리가 찾던 지역이야. 아비가일이라고, 어, 상극인데, 아! 싸우지 마. 아비가일하고 얘야, 톨버드하고 상극이에요.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 왠지 안 돌아올 것 같아. 돼지 찾고 있어요, 지금. 아하, 여기 금 완전 대박이네. 우와, 톨버드 대박이다 여기. 아니, 난파선에도 톨버드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네. 위그프리드 여기 살면 되겠다. 지금 아비가일은 이제 안 돌아오는 건가요? 아비가일은 여기 있네. 이 꽃으로 변했으면 아비가일 죽은 거예요. 여기 한동안 좀 머물러야겠다. 아, 나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잠깐만. 아하. 일단 몬스터 고기를 먹어서 네, 좀 버티고요. 여기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안전지대로 좀 이동해야겠다. 알 가져다 키우면은 그 섬에서 번식할 거예요. 그 톨보드 크면은 자기 둥지를 만들어요? 어? 여기 불이 이렇게 켜져 있네? 오호. 오, 여기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지 몰랐어. 오, 뭐야? 오, 위험하다. 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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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다. 야, 한 대, 두대 맞으면 죽었는데. 일단 나무를 좀 캐다가 톨보드랑 싸울 준비를 좀 할게요. 갑옷을 조금 여러 개 만들어서 입어서 싸워야 될 것 같으니까. 투구를 못 만드니까 갑옷에 이제 의존해야 되겠죠? 여기 황금이 너무 많아. 오, 이런 섬은 공략을 해줘야죠. 얘가 먹고. 그리고 나뭇가지 괜찮으니까 크락팟도 하나 더 만들어갖고 여기 좀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난파선 한글 패치요? 한글 패치 됐어요? 그래요? 네, 한글 패치 그거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 되지 않아요? 보통? 불에 타 죽는다 이러다. 뿌라차! 됐다. 해초랑 일단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크락파스를 만들려면은 돌을 먼저 깎아야 되겠다. 3개. 일단 미트볼 만들어 먹고 코인도 확보하고 나무가 9개죠? 줄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얘는 내려놓고 됐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좀 싸워볼만 한데? 이제? 아, 에너지가 49야 그 한 대 맞아가지고 이러면 못 싸우죠. 아, 그거 한 대 맞아가지고 그래. 피기록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역시 나비인가? 아, 이 나비 아비가일 엄청 잘 잡는데. 으쨔! 아이고 힘들어. 으쨔! 으쨔! 아이고. 으쨔! 아이고 힘들어. 됐다. 자, 잡아봅시다. 돌버들 한 대도 안 맞거나 잡아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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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어, 두 마리 조심해야 돼. 아, 맞아. 거미랑 싸우지, 얘네. 거미랑 붙이자. 그렇지. 고몬스터 고기. 오, 이러루. 데미지가 너무 적다. 오, 뭐야? 거기 왜 이렇게 많아? 오, 뭐야? 뭐 무한 리스폰이야? 오, 뭐야? 무한 리스폰도 아니고? 어, 에너지 19. 이제 5일 있으면은 이제 가을이 끝나는 거죠. 어, 과연 조슈아의 초보 공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